성경 학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저자 학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절기와 연결되는 히브리어 하그에서 온 것입니다. 축제, 축일 혹은 잔치를 의미하지요. 학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 학계와 스가랴의 이름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 2장 3절의 표현을 근거로 그가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예언자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 다리오 1세는 BC 522년에서 486년에 걸쳐 바사 제국을 통치했는데 에스라 6장 15절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성전 공사는 새롭게 시작한 후 4년 반 만에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다리오 1세의 통치 기간 중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학계서의 기록 연대는 BC 5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 학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백성들을 독려하여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고 완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 배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았고 적은 무리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배려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6년간 계속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로 하여금 분발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 자신의 필요에만 몰입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본분, 곧 합당한 성전 재건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학계서 첫 장부터 2장 중반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심화되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로 하여금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시간임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적절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말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건축되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장 10절부터 19절에서는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의 성결한 삶에 대한 당부와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고 성전 재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삼으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1장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마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 드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마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산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2장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스룹바벨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군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에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될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20그릇을 기르며 이른 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부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방해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